여러분은 아마도 보겸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다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보겸님은 시골 한적한 곳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10개월 만에 업로드하셨죠. 보겸님의 본명은 김보겸으로 본인의 본명에 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여자들에게 욕을 먹었고, 그는 7년 동안 윤지선과 페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그저 이름에 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름에 보자가 들어가면 개발작을 하면서 썩어빠진 보자의 글자를 이름에서 빼내라. 보자가 들어가는 것 자체로 놀림받는 건 당연하다. 이름에 보자는 빼라. 라고 말하면서 이름에 보자가 들어가면 성기가 떠올라서 싫다는 말을 하는 여자들을 보실 수 있죠. 실제로 우리 여자들은 저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보겸님을 욕했던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보겸님이 돌아오자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보겸 유튜브 접는다더만 다시 하네 시발. 알고리즘에 첫 떠서 얼마나 병신 같을까 봤더니 댓글에 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이지랄했나슴. 개웃기다 크크 붕신 같은 한남 새끼들 꺅 다 뒤지면 안 되나. 라는 말을 하면서 보겸님과 가족들을 욕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보겸님이 무슨 가족의 원수라도 되는 거 마냥 욕을 박아버리는 그녀는 보겸님께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저 이름에 보자가 들어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봐보겠습니다. 인생이 항상 힘들었는데 초중고 때 힘들게 친해진 무리에서 나만 혼자 반배정이 되고, 대학생 때 친구복도 없고 회사 가는 곳마다 사람들도 이상하고 일도 거지 같아서 탈주했어. 인간관계 포기했고 항상 사회에서는 다들 나를 그냥 무시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그랬어. 그래서 지금은 정신병에 걸려서 병원 다니고 만신창이가 되었지. 라는 인생을 살아온 여자였던 걸 보실 수 있죠. 보겸님을 응원하는 가족후들을 붕신 같은 한남새끼들 꺅 다 뒤지면 안 되나. 라고 남성혐오를 하던 여자는 사회에서 도태된 여자였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누가 먼저 다가와 준 적이 없다는 건 얼굴이 개빠아서 문드러졌거나 장비 관우 쌈싸먹게 덩치가 커다랗고 성격이 개쓰레기라는 소리인데, 현실에서 도태된 여자들이 페미 남염하는 건 팩트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한남들 그냥 다 처맞았으면 좋겠다. 이유 없이 처맞아라. 라고 욕하는 보겸 안티팬 여자가 보이시나요? 10살 많은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남주가 나오는 웹툰 이라는 글을 수십 개를 쓰는 걸 보면 이 여자는 현실에서 망해버린 인생을 인터넷 도피생활로 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재명 씨 당신 대통령해야 해 라는 닉네임을 가진 여성 역시 한남자댕이 보겸 유튜브 복귀했네. 윤지선 교수님은 보겸 때문에 힘들게 투쟁 이어나가는데 보겸은 조회수 300만이나 빨아먹었네. 이딴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해주는 구글부터 불매를 해야 하나. 라는 식으로 구글 불매 운동을 한 여들이 해내겠다는 포부도 밝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여자 참고로 새벽에 곱돌이탕 먹고 싶어서 드릉드릉하는 허버허버년이고 몸무게 세 자리 넘는 개쌉돼지 같은 여자였습니다. 현실에서 도태되고 현실에서 몸무게 세 자리의 거대 괴수돼지들은 어째서 보겸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현실에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어째서 남자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페미니즘의 현실이고 그녀들이 인터넷상에서 발악하는 이유입니다. 나 윤지선 교수님 책도 사고 후원도 자주 하는 여시인데 진심으로 교수님이 당하는 고통에 반만한 남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여자들. 보면 볼수록 한심하고 짜증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보겸님의 앞날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 치킨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보겸님을 욕하는 여자는 몸무게 100kg 넘는 돼지에다가 현실 찐따 정신병녀다.